오늘은 PSP로 발매된 악마성 드라큘라 X 크로니클의 게임기기를 알아보겠습니다. 악마성 드라큘라 X 크로니클은 PC 엔진 시기로 발매되었던 악마성 드라큘라 XP의 론도의 리메이크 작품입니다. 원작과 다르게 그래픽이 3D로 변경되었고 추가 요소도 늘어났습니다.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피에 론도의 오리지널 버전과 모라의 야상곡을 보너스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점인데요. 보너스 게임은 처음부터 플레이할 수 없고 게임 안에서 언락되는 아이템을 찾아야 합니다. 모라의 야상곡은 공동묘지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 공동묘지 스테이지로 가려면 이 스테이지에 미노타우로스가 등장하는 곳에서 첫 번째 구멍으로 떨어집니다. 이대로 쭉 진행해서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공동묘지 스테이지에서 시작됩니다. 게임을 진행하면서 도끼나 십자가 아이템을 얻고 본드래곤이 나오는 곳까지 진행합니다. 본드래곤을 없애고 위쪽을 보면 덩굴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여기서 도끼나 십자가 아이템으로 덩굴을 자르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위쪽 난간을 따라 진행하다 보면 비석을 발견하게 되고 이걸 파괴하면 모라의 야상복 아이템을 얻습니다. 피의 운동은 4스테이지 지하 감옥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 스테이지를 진행하다 보면 해골 기둥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. 해골 기둥을 지나면 좌우로 움직이는 발판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발판을 뛰어넘어서 벽을 부수면 폭탄을 발견하고 폭탄을 공격하면 벽이 무너집니다. 그대로 진행하면 가시가 달린 움직이는 발판을 볼 수 있는데요. 이걸 타고 위로 올라가 난간을 따라 진행하고 촛불을 없애면 피의 론도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해금함 보너스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메인 메뉴의 오리지널 게임에서 실행하면 됩니다. 다음은 오라의 야상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기를 소개하겠습니다. 새 게임에서 해당 이름으로 작성하면 행운이 90% 시작됩니다. 행운 비기는 트리스탄에서 데스를 넘길 때 많이 사용했던 비기인데요. PSP 버전은 해당 비기를 사용 안 해도 데스가 등장하는 곳에서 빠르게 백스텝을 누르면 데스를 넘길 수 있습니다. 다음부터 소개하는 비기는 게임 클리어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비기입니다. 새 게임에서 X아머로 작성하면 올드 X아머를 가진 채 게임이 시작됩니다. X아머는 빠른 스피드로 이동할 수 있지만 너무 낮은 점프로 게임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새 게임에서 리히터로 작성하면 리히터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새 게임에서 마리아로 작성하면 마리아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마리아는 PSP 버전에서 추가된 캐릭터로 피의 론도의 마리아와 비슷합니다. 피의 론도 버전과 다른 점은 하이 점프와 공중 거시, 드롭킥과 태클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고 두 개의 서브 위폰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